갔다던 엄마. 옛날 무장아찌. 무장아찌? 응, 무장아찌 이렇게 이렇게 박았다가 이는 꺼내서. 그때마다 된장에 박아두었던 이 무 한 토막. 1년 동안 묵혀두었던 무장아찌로 반찬을 만들어주곤 했었지요. 오, 속에 다 뱄어요. 예. 눈만 확 사는데요. 1년 됐네. 큰딸이 좋아했지. 네? 큰딸은 굶거나. 살림 미천이라 어릴 때부터 친구처럼 자식처럼 지냈던 큰딸. 하지만 그렇게 착했던 큰딸이 불효를 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고 나오기 같죠. 지금 시은 하나야. 학교 여기서 초등학교만 여기서 다니고 내가 초등학교 때만 밥해주고 제 동생들 데리고 다 나가서 택지 생활해가며 지가 밥 다 해서 제 오빠 동생들 다 건사 다 했어. 그래서 기회가 더 내가 자식 잃은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가슴에 고이 묻어놓았습니다. 맨날 많이 했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병이 나갖고 심장이 안 좋아서 지금 나 여기 박동을 달았어. 진짜 없네. 지금 이 기계가 좀 쉬어줘.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일까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추스린 엄마. 갑작스레 큰딸을 보낸 그때의 허망함에 온전한 정신으로 지내는 것도 힘들었던 그때. 그리고 힘든 시간을 묵묵히 지켜준 남편과 자식들 덕에 다시 이만큼 살게 되었답니다.